다같이 미술학원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교육 영상 컨텐츠 화투. 석쌤입니다. 만쌤입니다. 재현쌤입니다. 아 재현쌤 저번 삼다수 물병 그리기 9화 아 반응이 아주 좋아요. 재현쌤 덕분에 이기겠어. 재현쌤 덕분에 지겠어. 그렇게 생각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재현쌤은 우리가 뭐야? 갑시다. 어?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드디어 10월 1일 쇼미더머니 10이 첫 방영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뭐 광고야? 제가 또 힙합 또 워낙 좋아하잖아요 또. 그렇죠. 예, 네, 또 다 알죠. 만쌤도 힙합 좋아하잖아요. 힙질이죠. 재현쌤도 힙합 좋아하잖아요.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한 단계 좀 웃기지만 뭐 광고 들었죠? 인물화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인물화를. 아 인물화 네, 인물화 자신 있어요? 노력해봐야죠. 아우 사실 또 재현쌤이 인물화 엄청 잘 하시거든요. 네, 벌써부터 네. 나는 의기소침해지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쇼미더머니 10에 나온 참가자들 중에 한 명씩 골라서 한번 인물화를 해보면 어떨까 이번에 나온 참가자 네. 만쌤 뭐 또 좋아하는 래퍼 이번에 누구 고르실 거예요? 조광일. 조광일. 속사포 래퍼 조광일. 조광일 랩 할 줄 알아요? 알죠. 아 보여주세요. 지기다란 래퍼들. 재현쌤은? 저요? 네. 저는 베이식이요. 아 우와. 베이식. 포에서 우승 맞죠? 했었잖아요. 맞아. 어떻게 석쌤은 또 마음속으로 정해준 아티스트가 있나요? 아 있죠. 저는 오. 쿤타가 나왔습니다. 미야말. 쿤타. 저는 이번에 쿤타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부터 라인업이 흥미진진하네요. 네. 뭐 거의 뭐 여기 결승이에요, 쇼미.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번 그림이 우리 문어 그리기 대결의 벌칙을 수행하는 차례예요. 벌써. 이번 벌칙을 누가 수행했냐면 문어 그리기에서 처음으로 동타가 나왔어요. 아. 누가 수행할지 뭐 정하기보다는 재밌는 재료 보여드리기 위해서 송지희님이 남겨주신 댓글 석쌤에게 투표드립니다. 유화로 함 그려주세요. 유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석쌤 또 유아에 또 일강형 있으시죠? 네. 오늘 콘텐츠에 유독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화로 한번 인물화를 해보겠습니다. 만쌤은요? 추천하죠. 아 뭐 패스? 네. 재현쌤은? 이번에는 소미인가요? 저는 오늘 색있는 연필로 아 어? 색연필을 쓰려고. 그럼 야, 색연필로 베이식 유화로 쿤타 수채화로 조광이 본격 미술 대결 화투 대결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재현쌤, 네? 저번에 다들 연필 90자로 쓴다니까 깜짝 놀라셨는데 네. 저번에 삼다수 그릴 때 연필 몇 자로 쓰셨어요? 사실 90개는 다 못 쓴 것 같아요. 한 3개 쓴 것 같던데. 3개는 좀 한 30개? 아 진짜요? 30개? 와. 그나저나 이번에 재현쌤 쇼미 1화 보셨어요? 쇼미요? 네. 봤죠. 와, 베이식 이번에 굉장한 첫 편집점을 찾아줬던데. 알죠. 만쌤 저기 조광일 네 얼마나 좋아해요? 조광일이요? 네. 아 진짜 내가 그 팬아트를 그려보고 싶을 만큼 좋아했는데 오늘 그리게 되네요. 조광일님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아 처음에 네. 앨범 나왔을 때부터 가슴에 팍 꽂히더라고요. 플로우 그런 거 다 해서 그냥 됐어요. 빠른 랩 아 빠른 랩 좋아하죠. 근데 네. 아 우리 또 다 같이 오프닝 때 오셨잖아요. 그쵸. 아, 네. 그것 때문에 또 밤잠을 설쳤네. 밤잠을 설쳤어요? 아, 그쵸. 보시고 계시다면 한 번 더 방문해 주시면. 석쌤. 네. 석쌤은 힙합에 일가견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아, 일가견이 없잖아, 있죠 또. 약간의 자존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힙합에 대한 자존심. 자존심 없어요? 아니 뭐 힙합에 대한 자존심은 내가 힙합하진 않아서 제가 지금 힙합하는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앨범 아트 작업을 예. 예, 그래서 지금 힙합하는 친구들 야. 힙합 그 있는데 뭐 어쨌어 예. 재밌어요. 제가 또 음악도 좋아하고 또 그림도 좋아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또 연결고리를 또 찾아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게 그렇죠.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석쌤은 그러면은 네. 오늘 그리는 쿤타 말고 네. 혹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래퍼 있어요? 저는 이번에 쇼미에 사실은 염따 빨끈 해봐라. 아 매력 있죠. 내가 뭐라고 했지? 컴온 나오고 요즘 가장 핫한 건 오징어 게임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냥 오징어 게임 참여했어요. 중간에 과반수 이상이 포기를 하면 게임을 중지하게 되잖아요. 예. 포기할 거예요? 아니면은
진행할 거예요. 그 극 중에 네. 지원자들이랑 똑같은 상황이라면 해보는 거죠. 저는. 아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그런 마인드잖아요. 거기 참가자들은. 거기선 그쵸. 그쵸. 빚이 막 몇십억씩 있으니까. 그쵸. 근데 희망이라는 게 그래도 있잖아요. 상금이란. 바깥으로 나오면 그런 희망이 없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석사님 같으면 그러면은 근데 그런 게임의 기회가 주어졌어. 나는 오징어 게임은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내년 쇼미더머니를 나가. 아니 그러면 저기 제현 쌤. 네. 오징어 게임 안 받았으니까. 오징어 먹어봤어요? 오징어요? 네. 당연하죠. 뭐를 먹는 걸 좋아해요? 숙회를 먹는 거, 구워 먹는 거, 회를 저는 오징어 튀김이요. 아 오티? 아, 오티는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전공국민이? 아 오티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데. 석쌤. 네. 우리 미생이들한테 유아재료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좀 재료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유아재료는 수채화재료랑 비교했을 때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단은 수채화에서는 물통을 쓰잖아요. 물을 닦을 때 기름통을 씁니다. 아 이게 네. 기름통이었구나. 네 기름통이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기름이에요. 옛날에는 석유 같은 거 썼었는데 요새는 붓바리 기름이라고 아예 그냥 이제 화방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달고나 만드는 기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아 물감 그리고 붓 이 정도가 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다루는 거는 네. 수채화랑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이? 일단은 물감과 기름을 섞어서 쓰니까 농도 조절도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유화를 그릴 때는 아 되게 차려입어 해서 차려입고 막 캔버스 그쵸. 이만한 거 사가지고 그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바로 로스 아저씨처럼 네. 유화도 유화를 그릴 수 있는 페이퍼가 있어요. 유화를 그릴 수 있는 그런 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그 종이에다가도 많이들 하곤 합니다. 유화는 장점이라고 하면 그라데이션이 참 편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수채화는 그라데이션이 사실 초반에 조금 어려웠죠, 다들. 네. 근데 유화는 그라데이션이 참 편하고요. 다만 단점으로는 물감이 잘 마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맞아.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잘 안 마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이 편하고 잘 안 마르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완전 건조가 얼마나 걸리죠? 그거는 기름의 양을 얼마나 섞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요. 기름의 양. 네. 벌써 유화로 하니까 약간 느낌이 확실히 되게 중후하다. 제뉴쌤은 오늘은 색연필로 그리시는데 네. 연필로 그릴 때와 색연필로 그릴 때 뭐 특별하게 차이 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연필은 색이 없는데 색연필은 이제 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색감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원하는 색의 색연필, 내가 갖고 있는 색연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 비슷한 색깔들을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하면서 조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색연필은 그쵸 조색이 힘든데 두 가지 색깔들을 섞어서 섞는 거 어떻게 해요? 겹쳐서 쓰면 돼요. 맞네. 명쾌하다. 근데 다른 물감이나 그런 애들처럼 쉽게 섞이진 않지만 멀리서 보면 섞여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색이 가장 쉬운 게 또 색연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쌤. 네. 인물을 수채화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하 난이도가 상당하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인물화 그릴 때 수채화가 가장 좀 어렵던데 아무래도 아까 석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라데이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물 조절, 물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의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목구비를 잡을 때 굉장히 이제 섬세한 손질이 필요하죠. 그 대신에 장점이 하나 있다면은 컬러와 컬러가 섞였을 때 그 영롱함, 그거를 잘 살린다면 최고의 완성도를 낼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죠.
인브라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아, 오랜만에 또 다른 색다른 재미를 느꼈어요. 오늘 또 재밌게 또 인브라 그렸는데, 아, 그런 것도 인브라가 입시에서도 또 사용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화여대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한예종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대학교에서도 얼굴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렇죠. 얼굴뿐만 아니라 뭐 인체들도 그렇죠. 나오고 했었죠. 뭐 그런 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또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아무튼 자, 이번 대결도 댓글을 통해서 승자를 뽑아주시면 되시고요. 뽑아주실 때 꼭 다음 그림 대결에서 이런 재료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재료가 있다면 댓글로 같이 남겨주시면 벌칙으로 그 재료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재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 잘못 남긴 것 같은데? 갑자기 겁나는데? 지금 수시철을 맞아서 다들 시험 보러 다니느냐 바쁘실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또 이제 한 달 뒤면은 수능이죠. 그쵸, 또 수능이잖아요. 11월 18일, 그죠? 아무튼 곧 실기 시험을 앞둔 우리 미생이들 조금만 더 버티시고 힘내세요. 자,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우리 미생이 여러분들 합격을 기대하면서 한번 열심히 화이팅!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야, 화이팅! 제일 중요해요. 하던 대로만 하세요. 하던 대로만. 네. 본격 미술 대결 파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